예, 이번 과정은 상당히 재밌는 과정입니다. 책을 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할 텐데, 책은 이 책이에요. To Mock a Mockingbird. Mockingbird를 막한단 말이잖아요. 막이라고 하는 건 흉내 낸다는데, 그 앵무새와 비슷해요. Mockingbird. 사실 뭐 저는 앵무새랑 Mockingbird도 구별을 못 하겠는데, 이게 Mockingbird입니다. 어떤 새냐니까 이 새는 다른 새들이나 뭐 벌레 소리 이런 걸 흉내를 잘 내는 새예요. 특이하죠? 근데 종류가 아주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렇게 Mockingbird가. 다른 사 까치 울음소리도 흉내내고 참새 소리도 흉내내고 그래요. 그렇게 다른 새의 울음소리를 흉내내는 새를 Mockingbird 해가지고 이런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그러한 Mockingbird를 한번 막 해보자 하는 거죠. 흉내내는 새를 흉내내기. 예. 제목입니다. 그리고 An Other Logic Puzzles라고 하는 책입니다. 레이몬드 셜리안이라고 하는 분이 1980년대 초에 작성을 했고 이렇게 잘생긴 꼭뭐 디즈니랜드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듯한 수학자예요. 이 책은 옥스퍼드 대학 출판부에서 아마 나왔죠. 아주 옛날 책입니다. 80년대에 나온 책이에요. 85년도 책일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책을 가지고 우리 공부를 할 겁니다. 뭘 공부하느냐니까 컴비너트리 로직을 공부할 거예요. 컴비너트리 로직이라는 게 뭐냐 하는데 위키피디아를 보시면은 컴비너트리 로직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걸 우리 한국에서는 기호 논리학이라고도 또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기호로서 그래 숫자가 없는 수학입니다. 숫자 없는 수학을 컴비너트리 로직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보면 이제 튜링 머신이라든가 그리고 여러분들한테는 좀 익숙하지 않겠습니다만은 하이어 오더 펑션, 펑셔널 프로그래밍, 그죠? 그리고 이 사람은 모세 쇼핑커, 독일 사람이죠, 아마. 모셔 쇼핑글이라고 하는 사람, 그다음에 하스켈 크리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과목에서 공부할 게 뭐냐 하는데 지금 이 수업은 중등 1년차 수업입니다. 여러분들은 중등 1년차를 생각을 가정해요. To mock a mockingbird. 이 컴비너트리 로직 퍼즐이죠. 로직 퍼즐. 네, 구조를 공부할 것이 컴비너트리 로직. 이거 자 수강자층은 누구냐? 그러니까 수강자는 중학교 입학생입니다. 자, 중학교 입학생인데 그냥 입학생이 아니라 이전에 오픈에시 캠퍼스 강의를 공부를 하고 중학교에 들어온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중등 1년차에 여기 있죠. Mockingbird, EMC라고 하는 과목이에요. EMC 과목이고 그전에 이런 공부들을 좀 했어야 됩니다. 알지브라, 영어, 그렇죠? 영수학이라고 그러죠. 지금 보면 초등 과정에서 영수 통합해서 영어와 수학을 같이 공부를 우리가 좀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논리학도 공부, 초등 과정에서 논리학도 공부했고 그리고 초등 4년차, 초등 3년차에서 자바스크립트, 초등 4년차에서 펑셔널 자바스크립트의 기초도 공부를 하고 여러분들이 지금 중학교에 들어왔다고 가정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웹 HTML이 뭔지, CSS가 뭔지 이런 데 대한 개념을 조금 다 잡고 있다고 가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바스크립트를 공부를 했고 자바스크립트가 뭐 하는 건지 그리고 영수학, 그죠? 영수학 해서 초등 3년차부터 공부했었죠? 초등 3년차부터 공부한 영어 더하기 수학 기초를 공부를 했고, 그리고 HTML이 뭔지, CSS란 게 뭔지, 그죠? HTTP란 게 뭔지, 그죠? 이 정도에 대한 이런 데 대한 기본적인 개념. 이걸 아주 잘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대략적인 개념들은 잡고 중학교에 입학을 했다.
이걸 초등 과정에서 공부를 했다고 가정을 하고 겨우 수업은 진행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안 했습니다. 그럼 난 안 해봤는데요. 나는 자바스크립트를 잘 모르는데요. 라고 하시면은 초급 4년차도 있고 초급 3년차에도 보면 자바스크립트 이런 수업들이 다 있어요. 다 무료로 인터넷상에 공개되어 있고 유튜브에 공개되어 있고 유료 수업도 있습니다.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건 유료 과정이에요. 이것도 유료. 초등 3년차, 4년차에 유료 수업도 있으니까 무료 수업도 많아요. 다 무료에 있는 것들은 다. 다 유튜브에 있습니다. 여기 있는 것들을 보시고 그리고 수학도 이것도 다 무료로 오픈되어 있어요. 영수통합 있죠? 영문법 기초. 그래서 영어 공부 기초도 초등 3년차 수준에 맞춰서 강의한 게 있어요. 예, 그것도 좀 보고 그리고 논리학. 논리학 수업이 있어요. 논리학 수업도 좀 공부를 좀 하면서 초등학교 과정에서 이걸 공부를 하고 중학교 이렇게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아마 그렇게 공부하고 온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아무도 없을 거니까 그 점을 좀 고려해서 수업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하겠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자바스크립트 기초 정도는 공부를 해야 됩니다. 다른 거 안 했다 하더라도 자바스크립트 기초 1, 기초 2 이 수준은 공부를 하고 이 수업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 수업에서는 뭘 공부할 것이냐 하는 건데 여기서 공부할 거는 EMC 수업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EMC는 English, 영어, ENG, 그리고 수학, 그리고 코딩, 요 세 가지를 같이 할 겁니다. 요 세 가지를 어떻게 그럼 같이 하느냐는 거예요. 그거 하는 방식이 첫 번째는 여기 있는 교재잖아요. To Mug a Mockingbird 이 책인가요? 여기 있는 책들을 제가 쭉 영어 수업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에 맞춰서 쭉 문장들을 해석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1장부터 할 거예요. 로직 퍼즐 있는데 자, 여기서부터 한 문장 읽고 한 문장 해석하고 그리고 문장의 구성을 문장의 주어 동사를 분석을 하고 그렇게 수업을 진행을 쭉 합니다. 하다가 처음에는 꼼꼼히 하다가 시간이 좀 지나면은 크게 굵직굵직하게 그냥 문법적인 요소를 설명하면서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을 마쳤을 때쯤 262페이지라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페이지당 글자 수가 몇 장 안 되기 때문에 사실은 상당히 작은 페이지, 작은 책입니다. 한 100페이지 전후 분량밖에 안 되는 책이에요. 보통 책에. 그래서 이 책을 마쳤을 때쯤이면은 여러분들은 영어를 읽고 쓰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게 될 겁니다. 영어를 읽고 쓰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수준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것이고 그것이 잉글리시 부분입니다. 잉글리시 부분이고 자 그리고 매스매틱은 뭐냐 하는 건데 매스매틱은 이 책 자체가 그러니까 이 책 자체가 수학책이에요. 수학책인데 숫자가 없는 수학책입니다. 정말 좋죠. 숫자가 없는 수학책이에요. 책 자체가. 책 자체가 숫자가 없는 수학책을 기호논리학이라고 보통 표현합니다. 심벌릭 로직이라고 표현해요. 로직. 자, 요것이 나중에 뭐가 되느냐 하니까 프로그래밍의 기초가 됩니다. 프로그래밍의 기초인 람다 캘큘러스. 람다 캘큘러스입니다. 그 람다 캘큘러스는 어디 있느냐 하니까 여기에 보면은 람다 캘큘러스 수업이 있어요. 중등 1년차에 있죠. 그리고 프로그래밍에서도 보면은 하스켈 프로그래밍 프롬 퍼스트 프린시플스라고 하는 책이 있잖아요. 이 책의 1장도 람다 캘큘러스입니다. 그래서 람다 캘큘러스로 연결돼요. 그럼 람다 캘큘러스를 왜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하는데 수학을 공부를 해야 되느냐? 프로그래밍하고 수학이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느냐?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상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프로그래밍의 기초, 그죠? The basis of all programming language, programming language and 뭐라고 해야 되나 pattern, programming pattern을 말하는 거예요. 그죠? is 뭐냐니까
그게 바로 논리학이다. 논리학이고 특히 especially in particular 할까요? in particular 특히 람다 캘큘러스입니다. LC라 표현하죠. 그죠? 이게 우리가 그냥 프로그래밍 할 때 자바스크립트 문장을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자바스크립트 if 문장, for 문장, while 문장 뭐 그리고 뭐 close라든가 이런 것들 있죠. 뭐 if 문장, 뭐 for in 문장도 있고 다음에 또 뭐 있나요? close라고 하는 개념도 있었고 그리고 또 curl이라고 하는 개념도 있었고 그죠? 그리고 higher order function. higher order function 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었죠. 이러한 모든 개념들, 그죠? 이러한 모든 개념들이 어디서 나왔느냐 하니까 바로 람다 캘큘러스에서 나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람다 캘큘러스를 이해를 해야 되고 람다 캘큘러스를 이해를 하려면은 무엇보다도 이 논리학을 이해를 해야 돼, 논리. 그래서 우리 오픈에시 캠퍼스는 초등학교 1학년에서 제일 먼저 공부하는 게 바로 논리, 숫자와 논리라고 하는 걸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논리학이 모든 학문의 기초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프로그래밍의 기초를 익히고 또한 그거로 끝이 아니에요. 그거로 끝이 아니라 자, 이 책을 교재로 해서 이 책에 있는 내용들 여기 있는 책을 통해서 우리가 뭘 배우나요? 영어도 배우게 될 거고 그리고 로직 논리, 컴비너트리 로직이라는 논리학도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그 두 가지를 배우고 또한 하스켈 같은 어떤 펑셔널 프로그래밍의 기초적인 지식들도 익히게 될 겁니다. 익혀나갈 거예요. 그럼 이 책을 마쳤을 때쯤이면은 우리가 다른 과목들 보면은 중등 1년차에 어디 있죠? 이걸 마쳤을 때쯤이면은 람다 캘큘러스 1도 마쳤을 때쯤이고 이 하스켈, 그죠? 하스켈 프로그래밍의 기초도 익혔을 것이고 펑셔널 자바스크립트, 그죠? 자바스크립트에 대한 개념들도 익혔을 것이고 그리고 Mostly Etiquette Guide to Functional Programming이라는 책도 익혔을 것이고 Deep Dive into TypeScript라는 책도 공부를 했을 거예요. 그러면 중등 2년차에 가서는 뭘 하나요? 그러면 실제로 여기 이거 똑같은 책이고 똑같은 과목이 있잖아요. 이 과목을 통해서 실제로 뭘 하느냐 하니까 이 책을 자동으로 번역할 수 있는 번역 엔진을 한번 우리가 코딩을 해보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코딩할 겁니다. 뭘 코딩하냐 하니까 Translating Engine 뭐 구글 트랜스레이터 같은 그런 거죠. 트랜스레이터 있잖아요. 여기 보면은 우리는 이 책을 다 읽은 뒤 그죠? 이 책을 한국어로 번역할 수 있는 번역 엔진을 코딩할 것입니다. 자, 이걸 영어로 번역해 볼까요? 영어로 번역하니까 이렇게 번역이 됐단 말이에요. After reading this book, we will code a translation engine that will translate the book into Korea. into Korean. 깔끔하게 번역이 됐죠. 그죠? 자, 이렇게 한국어를 깔끔하게 이렇게 영어로 번역해 줄 수 있는 번역 엔진을 만들 거예요. 그것을 이 책에서 읽은 지식을 기초로 해서 실제 마지막 부분, 이 책의 마지막 부분뿐만 아니라 이 책 전체를 한번 한국어나 일본어, 그죠? 이 책이죠. 그러니까 마킹벌드라고 하는 북이죠. 북을 영어로 되어 있는 책이죠. 이걸 쓸 코리안 한국어로도 번역해 보고 제페니즈 일본어로도 한번 해 보고 차이니즈 한번 해 보자는 거죠. 자, 잉글리시 보시죠. 자. 잉글리시. 그래서 이 과목은 EMG, EMC 수업입니다. 왜 EMC냐니까 잉글리시 공부, 매스매틱스 공부, 코딩 공부를 다 같이 진행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학습 기간은 2년이에요. 중등 1년차와 중등 2년차입니다. 그래서 중등 2년차 정도 공부를 해서 과연 이 책을 번역할 수 있는 번역 엔진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할 때 물론 아니죠.
그죠? 중동 이녀차면은 나이가 13살, 14살 정도 될 텐데 그 나이에 번역 엔진을 완전한 번역 엔진을 만든다는 건 힘들겠지만은 하지만은 번역 엔진을 만드는 간단한 토대 정도는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구성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나머지 중등 3년차 공부도 있고 중등 3년차 공부 남아 있군요. 그리고 중등 4년차 여기 공부들 하죠. 많은 공부들 합니다. 그리고 중등 4년차까지 공부를 하잖아요. 중등 4년차까지 마쳤을 때쯤이면은 여러분들이 완전한 번역 엔진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어쨌거나 중등 1, 2년차 정도를 통해서 간단한 번역 엔진 정도를 코딩하는 과정 그것들을 우리가 익혀나갈 겁니다. 그래서 영어 공부, 수학 공부, 그죠? 수학 중에서도 논리 수학 혹은 이론 수학이라고 하는 분야예요. 이론 수학 가장 어려운 분야이긴 한데 또 공부를 하고 그리고 영어도 번역을 공부를 해나갈 겁니다.